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스카프 있으면 주시면 돼요. 모자를 위해서 스카프로 얼굴만 내놓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나눠줍니다. 히잡 오신 분들은 나눠줍니다. 요거 남자들 뭐 머리 모자 붙고 양말 남자 모자 붙어야 돼?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에 현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히잡을 쓰랍니다. 근데 히잡이 없으니까 아무 스카프나 스카프나 가지고 머리를 둘러매라 그러네요. 아 참. 이슬람 사원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사원내로 들어왔습니다. 일행 중에 교인들 12명은 이슬람 사원이라고 안 따라 들어오네요.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하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그렇네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가발니까 살라고. 여기 표지판도 보십시오. 한글이 일본어 위에 있습니다. 상위에. 아 이거 한국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도 절실히 나타나네요. 네. 중국말 로카오 엔터라 입구 그 다음에 모르겠어 일본말은. 우리도 건축 기술이니까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소피아 건너편에 성소피아보다 더 위대한.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사실은 종교적으로는 뭐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지만 단순히 건축학적으로 자,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둥? 이거 한 개. 이거? 그 다음 요 건너편에 한 개, 총 네 개가 있어요. 거대한 기둥. 거대한 원 기둥. 만들려고 했으나 도저히 이거 없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학적으로는 사실은 소피아를 이기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미나레가 몇 개죠? 6개. 6개 미나레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6개가 됐어요. 이게 말장난인데 진짜 웃긴 일이다. 술탄 아흐멧이, 야 성소피아 건너편에 성소피아보다 더 위대하게 내 이름을 건 사원을 만들어 라고 명령을 하고 성지순례를 떠나갔어요. 성지순례라고 하면 무슬림이라면 평생에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카바 순례를 가보는 거예요. 그때 주문할 때 뭐가 있냐면 미나레 4개를 금으로 만들어요. 금. 미나레 4개를 금으로 만들어요. 소피아는 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다. 근데 터키 말로 금이 알튼입니다. 알튼. 터키 말로 숫자 6, 6개를 알트라고 알트. 금으로, 알튼으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알트로 만들어라고 잘못 알아들어버린 척을 한 거예요. 건축학자들.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술탄 아메지 성수를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알튼이 아니고 금으로 4개가 아니라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하는 짓이냐. 왜 6개를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냐. 술탄이 알트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알튼이라고 했다. 아닙니다. 알트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아흐멧이 보기에 괜찮더라. 금이 아니지만 토끼하는 4개고 여기 6개라. 괜찮더라. 그래서 오케이를 내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에만 6개고 카바에서 문제 잡는 거예요. 너네가 오스만 제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6개를 만들면 안 되지. 우리만 6개. 오스만 제국에서 미안하다고 카바에게 그럼 너네는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보내고 카바만 7개가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11개인가 12개인가 됐어. 그래서 유일하게 6개인데 지금 에르도안 6개짜리 미나레를 가진 사원은 2개나 만들고 하나는 완성이 됐고요. 하나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런 모습만 유니크했는데 그 유니크함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 이곳은 상원이고 사진 촬영은 마음껏 하셔도 되지만 막 떠드시면 안 되고, 자 나오시는 문이 어디냐면 그냥 쭉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시고 간단하게만 찍으시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게 크루카프 궁전이에요. 그 궁전은 볼 게 천국이다. 거기 가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냥 자유시간 드릴 거니까 보니까 되게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진 내부, 사원 내부를 한번 돌아가면서 찍어보겠습니다. 이 사원은 성소피아 사원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성소피아 사원을 이기기 위해서 온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성소피아 사원을 능가하게 짓기 위해서 만든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에서 하나 찍어요. 알겠어.
자, 전방에 보이는 것이 성 소피아 사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블루 모스크.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